안녕하세요. 오가농원 TV입니다. 오늘은 괴산 간물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계시는 풀뿌리 농장 석성수 대표님의 감자 북주기 하는 밭에 왔습니다. 대표님께 감자 북주기 하는 시기와 올해 감자의 작황에 대해서 듣고 감자 북주기 하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서 그런지 작년보다 지금 일단 작년에 같은 경우 3월 10일 날 심어서 22일 날 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14일 날 심어가지고 18일 날 매니까 8일을 땡겼는데 싹이 작년보다 더 좋아. 그래 지금 일단 작황도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고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캐는 거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 좋으니까. 뿌리 식물은 아주 응. 딱이지. 뿌리 그래. 식물은. 이렇게 좋으니까 요 늦게 오르는 애들 또다 역할 하거든, 나중에. 다 역할 한다고, 이거. 다 역할. 그것도 꺼내는 걔네 거 보니까. 작은 애들은 이게 감자가 작지 않아요? 아, 나중에 다 커. 나중에 똑같아져요? 예. 네. 다 똑같아져. 저 이파리 또 꺼내주니까 지금 이건 이렇게. 이것도 뭐 금방금방 되지 뭐. 오늘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은 여자분 다섯 분이 작업을 하시는데 노래도 불러가면서 뭐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아주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좋았고 감자 북주기에 완전 달인들 같았어요. 정말 손도 빠르고 일을 꼼꼼히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괴산 간물 풀뿌리 농장 감자 북주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